지금 시유테크 보니까 공모가는 넘어섰는데 꽤 오른 듯하는 금방 또 빠졌어요. 네, 좀 성적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시유테크는 휴대폰이나 뭐 전장이나 전장 부품을 만드는 전자 부품 제조 업체이다. 예,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는데 굉장히 이제 읽어보면 기업 설명이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스마트폰의 머리에 해당되는 메인보드라고 마더보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을 디스플레이와 그러니까 화면과 연결해 주는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공모가는 6,000원인데 시초가가 공모가 두 배인 12,000원에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시초가는 뭐잘 찍었는데 그 이후에 주르륵 떨어져서 현재 29%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공모 청약 이런 부분은 좀잘 됐었거든요. 증거금 5조 5,467억 원을 모아가지고 뭐 흥행은 했었습니다만 요즘 좀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예, IPO를 해서 그런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좀 약간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공모가 대비해서는 오르고 있습니다. 아유, 뭐 기침 소리 들어갔다면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에어컨이 돌고 있어서 먼지가 좀 힘든 상황이네요. 자, 주의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투자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네. 예, 기업의 특성을 알면은 장단점을 따져서 투자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잘 보시면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요. 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97%로 좀 절대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그 메인보드와 디스플레이 화면을 연결해주는 부품, 이런 부분을 생산하고 판매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에서 지폴드 3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제품용으로 해서 구부러지는 부품과 PC, 태블릿용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스마트폰 판매량은 줄어들어도 스마트폰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OLED나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관련주는. 그래서 시유테크에는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이 주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전체 매출의 94%니까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내년 작년 두배 규모로 이 8조 규모의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매출처가 한 곳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삼성의 울타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약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회사도 인지를 하고 있는 듯 신사업 진입이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준비하는 산업이 카메라 모듈 부품 쪽인데 전기차 시장 진입 계획 이런 부분도 있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이쪽이 많이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이 성장 기점으로 앞으로 이 신규 사업을 얼마나 잘 뚫어내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요. 시장에서는 재무 안정성은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 니쉬는 이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